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들어도 좋은 마리아이의 음악 채널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로 악성 베토벤의 17번 소나타, 일명 템페스트 소나타라고 하죠. 그 템페스트 소나타의 3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템페스트라는 제목이 붙은 데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. 당시 베토벤의 비서이자 음악가였던 안톤 쉰들러가 이 베토벤에게 이 소나타에 대해서 이 곡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이 베토벤의 대답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읽어보라 라고 대답한 데에서 유래가 된 거라고 합니다. 이 3악장은 그야말로 격동하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선율이 매우 인상적인 곡입니다. 이 3악장은 연주회나 약간 규모가 작은 콩쿨, 그리고 대학 입시곡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. 이 3악장은 향간에서는 폭풍의 교향곡, 소나타라고도 불리고 있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 격동하는 폭풍우 같은 소나타를 모두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